지난 29일 저녁 이 블랙박스 화면인데요. 1톤 트럭 한 대가 차량으로 돌진합니다. 예. 이어지는 세 번의 충돌. 이 가해 차량이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왜 이럴까요? 자, 그런데 피해를 당한 차량은 다름 아닌 순찰차였습니다. 아이고. 네, 순찰차를 향한 고의적 충돌.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? 파손된 차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충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순찰차. 이 차량의 앞뒤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피해자의 대치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. 이 뒤따라오던 차량과 순찰차의 충돌까지 일으킨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.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는 차량의 상태인데요. 사람이 안에 타고 있다든가 그러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. 트럭과의 충돌 당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, 피의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?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처음에는 그래서 술 먹었나 했는데 운전을 하는 거 보니까 술 먹은 상태 같지도 않고요. 제도 상대방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였고, 네. 그 사람도 저희 그 복장을 볼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 예, 경찰인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. 왜 그런 짓을 할까요? 네,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는 피의자. 상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고의적 충돌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최초 신고는 교통을 위반했다. 뭐 그렇게 단순하게 신고가 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상대 운전자가 꼬깽이자를 뭐 위협하고 그래서 그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. 피의자가 위협을 가했다.